3월 셋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묵상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기, 이와 동시에 탈북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영혼의 VIP를 초청하고자 하는 구원의 열망으로 사순절 다섯째 주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 목장별로 실제 초청할 영혼의 VIP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셨나요? 제출하지 못한 목장들은 한 명의 이름이라도 꼭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이 영혼을 놓고 목장별 남은 두 일회 동안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VIP에게 전할 담임 목사님의 신간 도서 예수가 답이다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작년 새생명 축제에 발간된 예수가 복이다의 후속편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구속사정 묵상의 눈으로 해석한 도서이오니 여러 번 읽어보시고 많이들 가져가시어 전도 대상자인 VIP들에게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주실 때는 반드시 책 맨 앞에 짧은 손편지를 쓰셔서 전해주세요. 매주 평일과 주일 많은 목장 모임이 교회와 교회 밖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장을 위해 수고하는 목자분들과 함께하는 목원분들 모두를 격려하며 한 가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하시는 경우 모임 이후 머무신 자리가 아름답도록 꼭 깨끗이 해주시고, 사용한 의자와 찬양 악보집은 제자리에, 히터와 전등은 반드시 오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모든 소그룹실 공간은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임을 꼭 잊지 말아주세요. 이와 더불어 목자분들이 다 함께 모이는 정기 목자 모임이 이번 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3층에서 드려집니다. 목자 되시는 분들은 모두 나오셔서 목장 공동체를 세워가는 귀한 나눔의 시간에 꼭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고난주간 드려지는 특별저녁 부흥회로 마음을 모아주시고, 오늘부터 온라인을 통해 7월 26일부터 28일 2박 3일간의 전교인 수련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본인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가족이 함께 신청하시는 경우 가족 구성원의 이름과 나이까지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참가비와 세부 프로그램 일정은 추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 외 기타 소식들은 주보, 온라인 주보,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담임 목사님의 목양 칼럼을 꼭 읽어보시어 사순절의 여정 가운데 초청할 영혼을 향한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온 교우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 진짜 복이요 답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분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